뭐요? 하고 있잖아요. 안 돼. 하고 있잖아요. 안 돼. 계속 까먹고 있을게요. 안 돼. 가만 봐, 비어줘. 안 돼. 지금 여기, 중2 선배들은 지금 말이야. 내신대도 왔는데 너네 내신 거 없으면 단어 안 왔어? 자. 네, 한자만 내려. 한자요? 왜 세이프가 한자? 자, 매니지먼트 센터 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The most difficult part in learning a language is gramma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장 어려운 것 학습은 in learning a language. 언어 학습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문법이다라고 얘기해요. 문법이다. 근데 우리 읍창하면서 문법 어때? 전혀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 자, we often hear,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Learners of German complain about the notorious grammatical system of three genders and four case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학습자들, 독일어 학습자들은 complain about, 불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grammatical system, 문법 체계에 대해서 three genders and four cases. 세 개의 성별과 네 개의 격이 있다라는 것에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성별이 세 개인 예. 남성, 여성, 중성. 자, 그럼 쌤은 독일어는 모르지만 스페인어로 한번 해보자. 쌤 저번에도 보여줬던 요겁니다. El niño. 뭐예요? La niña. 스페인어. 언제 보셨어요? A boy. A girl. 중성은요? 중성 없어요. 스페인어 하고 있잖아요. 독일의 세 개의 성이 있다고. 스페인어는 L. 이건 남성 관사예요. 니뇨라고 하는 보이는 남성 명사인 거예요. 라니냐는 여성이에요. 니냐라고 하는 걸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럼 우리 일산에는 뭐가 있어? 라페스타. 그러면 이 축제에 관한 것은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 황금의 땅, 엘도라도. 엘도라도 이거 뭐 남자 취급하고 있는 거야, 황금. 너 황금이야? 얘네 축제야? 그래서 그 토마토, 그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축제, 토마토 축제. 라 또마띠나 이렇게 말해요. 여성 명사 취급하고 있다. 왜 여성 명사였어요? 그건 스페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엘 라가 붙는 것도 킹 받아 죽겠는데 독일어는 성별이 하나 더 있대. 그래서 실제로 유럽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다리는 남자인 브릿지, 다리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했을 때 영어 사용자 및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들은 성별을 대답을 해. 관상에 맞게. 아니야, 어디 포르투갈은 남자 취급하고 어디는 여자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관사가 이제 남성 관사, 여성 관사가 따로 어떻게 가지? 관사로 판단한다고, 관사로. 관사가 어떻게? 관사가 이제 너가 이제 나중에 인스타일이 만들려고 L시윤 이렇게 하면 남자 시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라시윤 이렇게 하면 여자 시윤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그쌤 특히 인스타 아이디 지을 때더어 써가지고 나 신동 한번 신동 더더 덧니 뭐 이렇게 썼다고 하면 나 이제 더어 붙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럽 말로 허세를 부리는 거야. 엘 덧니. 엘이 뭐야? 영어도 못하는 게 스페인어는 알겠어. 그래갖고 딱 이제 성격만 챙기고 튀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세 개의 격과 세 개의 성별과 네 개의 격을 가지고 있다. 영어 한번 볼까? 영어의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은 소유 한정사니까 빼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칠 수 있거든. 보어격은 목적격이랑 똑같이 하니까 격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 개나 있네요. 독일어는 어휘도 어렵고 발음도 어렵고 문법도 어렵습니다. 독일어 하는 게 있어요? 독일어요? BMW, 벤츠, 폭스바겐,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뭐가 달라요? 아 이게 폭스바겐이 이렇게 하거든. 뭐. F랑 V랑 발음을 중간으로 하는 거래. 폭스바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우리 그 우리 이제 슈바이처 이거 할 때. 슈바이처. 이거 영어로 치면 슈와이처 이렇게 하거든. 근데 거기 어디 가서 슈와이처 하시면 안 되고 슈바이처. 슈바이처. 독일어 한다고 하면 물론 인종 차별을 하지만 우리 독일어 가서 소세지 프랑크 먹을까 그러면서 독일어 무조건 세게 발음하면 된다 이거지. 세게 발음하면 그래서 그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도 이리 베리 이거는 이런 소리 나거든. 원래 이리 베리 이렇게 해서 말해도 되네. 이리 베리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 열받게 하면 돼. 자, 프랑스 말하는데 프랑스 와 프랑스 계속 프랑스에 왜 하트 메모 하이 소메리 바바 프랑스. 자, 그래서 그 프랑스 학습자들은 좌절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면 많은 어형들을. 자, 우리 중1 때도 배웠다고 하거든요. 용언의 활용 배웠어요? 네! 영어냐? 아니 국어 우리말도 이제 그 이 동사 어간에다가 붙여서 애들이 어미들이 바뀌는 거잖아. 네. 맞잖아요. 먹다 먹기 먹는 먹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외국인들이 좌절한다. 아.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질문 같지 않나요? 그때 나 어디야? 이때 입학 테스트. 맞춘 사람이 1도 없이 틀렸어요. 맞춘 사람 이태민 하나로 기억하고 있어. 자, it is indeed difficult.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디오 진주어가. To learn grammatical system of language.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말에도 이거 봐. 피동, 사동. 피동. 약간 그 수동태 같은 거. 이힐, 이기, 우구추. 네? 네? 이힐, 이기, 우구추. 피동. 피동이 뭐예요? 피동. 한번 보면은 이거지. 이제 죽다라는 말이 있는데 죽는 걸 강하게 하면 죽이다 이렇게 해서 이자가 붙는데 또 사동 시키는 게 있어요. 먹이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은 얘도 이힐이에요. 그러면 그 이가 뭔지 쌤이 국어 쌤한테 물어봐도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한참 고민하다 알려주죠. 우리나라도 헷갈려.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이 어려운 이유, 침략자들이 일본 빼고는 언어를 건드린 적이 없어서. 저기 영어는 침략자들이 다 건드려가지고 이제 파괴가 돼서 너무 쉬워졌지만 우리말은 일본 놈이 건드리려고 시도한 거 이후에는 이 중국 떼놈들이 건드리지 않았어. 너는 그냥 굴복, 너네 말 써, 대신 굴복해 이러고 갔지. 그래서 우리말이 점점 어려워졌죠. 그러나, 자 그러나에 그럼 위에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 다음 말 뭐예요? 문법이 가장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문법이 가장 어렵지 않고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했죠? 그래서 it takes time and effor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표현표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it takes
시간 투구정차 부문입니다. 자, 이때 시간 투구정차 부문인데, 자,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 이게 비인칭 주어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주어, 증주어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요건 여러분 취향에 맞게. 근데 쌤은 비인칭 주어 합니다. 오케이? 네, 가주어, 진주어로 해석이 편하면 가주어, 진주어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알았지? 자, it takes time.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뭐 하는 것에? To comprehend the grammar. 문법을 comprehend 하는 거래. comprehend가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다. 우리 초딩 때 독해 학원, 체리님 다녀봤지? 영어 학원. 어 학원 다니면 독해 시간, reading comprehension. 독해. 독해. 우리는 독해 두 마디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리딩 컴프레션 이지. 자, 어떤 버케블러리 택. 왜 갑자기 버케블러리가 나왔지? 단어가 어려워서.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뭐야? 단어. 문법이 아니라 단어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음 장 넘어보세요. 단어가 어렵지, 원어 같으면. 자, 들어가려면 뭘까요? 단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 2번. The most difficult part to language learning is vocabulary. 그래서 2번입니다. 단어가 가장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라는 말. 독일어도 보면은 뭐 이런 단어가 있대.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앉아있는 학생을 칭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녘에 나지막히 은은히 전해져 오는 냄새에 대한 명사가 있어요. 독일어는 그냥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독일어로 치면 다 나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독일어 수업 들으러 갔다가 바로 나와버린 그런 그래서 F 받은 적 있죠. 자, 보케블러리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에? To learn. 학습하는 것에? 문법보다. 우리 영문법이 지금 우리 처음 첫 단추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 다음 어퍼크 스타트하고 어퍼크 실력까지 하고 어퍼크 실력 실전 모의고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너무 반복이 많이 돼서 쉬울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도 지금 현재 딱 1년 지난 지금 이 순간 어법 시간에 쌤이 말해줄 게 없어. 그만큼 범위가 한정적이고 쉽습니다. 처음만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자, when you compare learning, 저기 표현은 compare A to B 부문입니다. A to 혹은 A with B. 그래서 너가 학습한 거 one word. 자, 당신이 비교를 해본다면 무엇을 learning one word 한 단어를 학습하는 것과 with understanding grammatical point. 자, 문법적인 그 요점을 이해하는 것을 비교를 해본다면 the former the latter 이렇게 나왔거든요. former latter 무슨 말이었어요? The former, the latter. 기존 것. 그래, 기존 것. 전자, 후자. 이미는 전자, 후자. 전자가 누구래, 지금? 어휘 암기하기. 그리고 후자는 문법 배우기. 자,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한 단어 배우기랑 문법적인 지식 이해하기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전자가 훨씬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Howev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however 나왔지. 그럼 이 when 문장은 뭐냐면 when 문장은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됐나요? 자, however, 그러나 we should realize,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When we need to express our thoughts and feelings,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we need at least 적어도 some hundred words, thousands of words. 수백 수천 가지의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기 때 요런 감정 느껴보신 분. 어디 이렇게 아빠 다리하고 앉아있다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려. 그렇게 했을 때
저리다라는 단어를 몰라서 엄마 다리가 반짝반짝거려 라고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다리가 반짝반짝거려 손 저릴 때 손이 반짝거려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네다섯 살 때 저리다라는 말이 몰라가지고 기억이 나요. 예! 엄마가 손이 반짝반짝 거리다라고 표현하거나 아하하하 웃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손이 반짝반짝 거려. 그리고 아니면은 요번에 그 남자 유치원 선생님이 애기들을 이제 아동학대를 해서 뉴스에 나온 게 있어. 이제 애기가 말 안 들으면 명치 때려버려. 애기 명치를 확 때려버려. 근데 그 애기가 표현한 거 명치 이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아. 마음이 뚫려서 등으로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치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어리지. 그러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가슴 쪽인데 여기가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애기 인터뷰를. 여러분들도 애기 때 그런 실수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안 나겠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나 아기 때 말 실수한 건 뭐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 막 보면은 부모님께 잘하세요. 부모님이 뭐예요? 엄마 아빠를 부모님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부모님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휘. 그래서 then 그러면 이 definitely takes 시간이 두어야 됩니다. tremendous amount of time and effor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tremendous는 어떤 뜻으로 사용됐을까요? 매우 큰이야. 매우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하려고? To reach a decent level of vocabulary power. 자, 어휘력의 decent한 레벨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decent 지금 문맥상 어떤 뜻으로 쓰인 것 같아? 최고. 그래요. 적절한 이런 말이에요. 적절한. 적당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단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having said all this, 이것을 모두 얘기해 오면서 my point explains well how the major reason some languages are found easier to hard to learn.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주요한 이유인데 뒤에 봤더니 또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여기 동사 부분 찾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reason 일반적인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why 생략된 관계 부사야. 그래서 몇몇 언어가 더 쉽거나 어렵도록 확인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다? 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야, 지금 찾지 말자. 좀 읽어보고 찾아보자. When there are so many similarities, 많은 유사점이 있다면 in both words, form and word, meaning in the two language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형이나 두 가지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 어형이나 의미가 같다라고 하면 It becomes much easier. 더 쉬워집니다. 가주어가. 뭐 하는 것이? To learn one of the two languages from either side. 자, 각각의 두 언어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읽고 나서 빈칸 한번 찾아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4번 보시면 돼요. It is also related to vocabulary. 단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한자 문화권 우리 그래도 이 조선 시대가 끝나고 급성장이 이뤄져서 영어 열풍이 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한자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가 남루하는 것처럼 지금 고딕 때만 해도 이제 뭐
쌤이 만약에 오마 중생이었어. 네. 그럼 이 체육복에다가 한자로 오마 이렇게 쓰고 다니는 한자로 이렇게 등에다가 오마 이렇게 쓴다고. 쌤은 교복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쓰고 다니는 교복이랑 뭐 응원복 같은 거 있어. 체육복 같은 거랑 거기에 이렇게 맨날 한자 쓰고 다니는 신일증 학생이면 신일 한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지금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자로 쓰는 게 무엇이었어? 그만큼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 한자 문화가 예전에는 우리 한중일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필담으로 통하는 필담 말은 안 통해도 글로 통해.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간체자를 쓰기는 해도 그들도 이제 정자를 배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글 써가지고 이제 대화가 돼요. 그래서 백두산 여행 간 사람이 어제 비가 왔습니다. 전일 무천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쌤도 중국 수학 여행 갔을 때 자꾸 롤렉스 사라고 이제 잡상에 따라오니까 아니 글자 써가지고 보여주고 갔어요. 그 통해 이 한자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어의 형태나 아니면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학습이 쉬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자가 이제 추락하게 되면서 한중일의 소통은 멈췄습니다. 한중일의 소통은 멈췄고 영어를 하러 가면 중국인은 영어를 물으면 중국어로 대답하고 일본어는 영어로 물어보면 그 일본 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대답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쿠도 나루도 데스까? 그러면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저 이런 거 있어요.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 여기가 뭐 이과수 폭포를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여기서 만나요. 그럼 둘이 각자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순이 같고 단어도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럼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사람과 소통하는 수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말은 못 알아듣죠. 제주말은 한국어 쪽에 다른 언어라고 해서 저는 좀 상처받긴 했는데. 예. 해주세요. 쌤 계속 했던 것 같은데. 해주세요. 안 해요. 네? 흥분해야 저 어찌됐건 두 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배우기 쉽다. 우리가 일본어 제외국어 많이 선택하는 이유 어순이 같아서요. 중국어. 너 중국어야? 그거 왜 했었어? 너도 홍대병이구나. 홍대병. 쌤 너 중국어인데 일본어 애들이 많이 선택해서 이유는 딱 그거 한. 너 뭔데? 중국 유학 갈 거예요? 그럼. 일본어 근데 재밌을 수 있지. 오타쿠랑. 애니 보면서 이거 성공하는 것도. 아니면 이제 딱 어디 이 세계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 헤어지게. 윤짱 아타시대 기억하시대. 아 그럼 아 기억하라는 거구나. 약속하시대. 아 약속을 말하는구나. 아 이런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오타쿠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네. 우리 윤짱 기억후 약속하시대. 자 그래서 기억하길 약속해줘라고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일단 일본어를 좀 물어봐요. 중국어 선택해가지고 뭐를? 그래요? 어머니 일본어 잘하셔? 아니요. 자 for speakers of English 영어 사용자들에게 있어 French 학교에서 쓰세요. 프랑스어는 is much easier 훨씬 쉽습니다. 배우는 것에 뭐보다 아시아 언어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도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죠. 자기네 발음으로 영어해.
I'm sorry. I'm sorry가 아니고 I'm sorry. 그러면서 뿔레 좀 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지. 우리 이제 르네상스 할 때도 이제 영어 사용자 르네상스 이렇게 말하는데 큰에서 이렇게 하겠죠. 자, 어제 내공 좋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비슷한 언어라고 해봤자 일본어, 몽골, 터키, 어순만 같은데 그나마도 찾을 수 있는 일본어는 이제 뭐, 어형도 달라가지고 어렵다 이런. 그렇지만 기욕구, 야쿠소쿠 이런 것들은 다 들을 수가 있어. 약소. 뭔데? 야쿠소쿠 일본어 약소. 그러니까요. 진짜 현존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야쿠소쿠 약속이라고 약속. 약속. 프로미스. 프로미스. 그래서 쌤 프로는 이거지. 약속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전달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들은 받침을 바로 못하게 야쿠소쿠 하는 거고. 야쿠소쿠 쌤이 망신이 아니라 진짜 이거야. 근데 만약에 야쿠소쿠로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치면 우리는 야쿠소쿠라고 얘기했겠지. 우리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 발음으로. 기억해주고 쌤이 만드신 아니 기억구도 정말 기억이라고 기억이야. 무슨 뜻이 있어요? 쌤 지금 지어내시는 거 아니야. 쌤 가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애니 명장면 보면서 알았어. 애니 뽑아요. 딱 지금 기억구 시대 죽는 말 봤단 말이야. 그래서 보는 게 뭐겠어.